한낮 기온이 30도 웃도는 여름이에요. 여름을 맞이하다 보면 이렇게 예뻤던 제라늄들이 힘겹게 꽃을 피우며 여름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더운 여름에 어떻게 관리하면 제라늄들이 잘 보낼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볼게요. 제라늄 여름 관리법 첫 번째는 화분 간격을 넓혀주세요.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화분의 간격을 여유있게 해주어 통풍에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리고 병충해도 많은 계절이라 혹시 모를 병충해가 생겼을 때 주변 제라늄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촘촘하게 있던 식물들의 간격을 넓혀주면 통풍이 잘 되어서 무름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여름에 또 하엽이 많이 지는 시기거든요. 아래에 이렇게 노랗게 하엽은 여름에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잎 제거할 때는 손으로 말고 꼭 가위를 사용해서 잎을 잘라주시고요. 또 여름에는 키가 큰 묵은등이 자라늄들은 뼈라름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뼈라름들은 가을에 가지치기에 번식하면서 키를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잎이 많은 제라늄은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 잎들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지는 꽃대도 바로바로 잘라주시고요. 안에 이렇게 꽃대가 있다면 꽃이 햇빛을 볼 수 있게 잎을 제거해 주세요. 잎을 보면 테두리가 노란 잎은 바로 따주셔야 하는데 잎이 시들 때까지 영양분이 가기에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서예요. 노란 잎이 있으면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유난히 노란 잎이 많아진다면 여름에 물을 조금 덜 주지 않았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뿌리에 물이 부족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잎에 있는 수분으로 버티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래 부분에 잎에 하엽이 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꼭 화분 간격 넓혀 주시고요. 여름 관리법 두 번째는 물 관리예요. 물은 1일 아침에나 아니면 해가 진 오후에 주시는 게 좋고요. 겉흙이 마르면 아래 화분 구멍에 흐르도록 주시면 돼요. 만약 뿌리 활착 전인 삽목이는 두상 관수로 주시고요. 뿌리 활착이 안 된 제라늄은 또 전면 관수하면 과습이 올 수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올라가기에 물을 주고 화분 아래 이렇게 고인 물은 살짝 기울여서 빼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 여름에 물을 너무 굶겨서 이렇게 흙이 많이 말랐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물을 주면 좋을까요? 초록망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저면 플러스 두상 같이 주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흙이 많이 마른 경우는 흠뻑 주어도 흙을 다 적셔지지 않고요. 물 흡수가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저면 관수를 해서 아래 뿌리, 잔뿌리까지 다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래 화분에 물을 채워서 아래 뿌리 부분에 물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다음은 두상 관수로 위에서 물을 줘요. 전면 관수할 때는 되도록 각자의 물받침을 사용해서 혹시 모를 물음병이나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두상 관수만 하다 보면 물길이 생겨서 또 골고루 물 흡수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적절하게 전면 관수와 두상 관수를 병행하는 현명함도 필요해요. 전면 관수 또한 이렇게 물 흡수 시간을 주고 꺼낼 때 살짝 기울여서 물 꼭 빼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분갈이 하다 보면 아래 뿌리 부분에 검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뿌리가 아래에 차 있어 서클링된 뿌리는 서로 엉키고 설켜서
물이 잘 마르지 않아 썩게 되는데 이렇게 물 빼주면 뿌리 썩음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물을 주고 빼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조금 조금씩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뿌리의 안전이 여름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재활용이 손이 많이 가요. 다른 계절보다 아래 하엽이 많이 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엽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요. 여름에 햇빛보다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차광막을 설치해주거나 물을 너무 마르지 않게 관리해주면 좋고요. 재활용 열의 관리법 세 번째는 햇빛 관리예요. 하루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서 반양지에서 키워서 온도 차이를 최대한 덜하게 해주시는데요. 특히 여름에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면 직사광선에 노출된 재활용은 뿌리가 고온에 힘들어하고 자칫 잎도 탈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제라룸의 에너지 비축을 위해서 조금만 시들어도 꽃대는 바로바로 제거해주세요. 끝까지 꽃을 피우려고 애쓰지 말고 제라룸이 조금이나마 쉴수 있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잎이 많지 않아도 줄기와 뿌리만 살아 있어도 가을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에 여름에는 아, 제라룸도 쉬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름에는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도 조금 멈추고요. 재활용도 휴식기를 갖기 때문에 봄처럼 잎이 초록초록하거나 꽃볼이 풍성하지 않아요. 지금 어찌 보면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예요. 고온 다습한 이 환경은 고온은 차광막이나 온도 조절과 통풍에 좋은 서큘레이터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습도는 물 조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화분 간격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리갈 제라늄이 막바지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리갈 제라늄은 안녕하신가요? 꽃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 이 꽃대는 제거해 주셔야 밑에서 계속 계속 좀 올라오고요. 옆에 지금 또 꽃봉오리가 생겼잖아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는 꽃대는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현명함이 필요해요. 여름이 다 가면 이제 리갈 제라늄도 꽃이 지는 시기라서 지금 풍성하게 오를 때한 번이라도 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꽃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고요. 마지막 꽃이 피는 날까지 계속 계속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활용 여름나기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어요. 제가 아침에 물을 주러 갔는데 이렇게 꿀벌님이 꿀을 드시고 계시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힘든 시기인 만큼 여름 잘 보내셔서 또 우리가 기다리는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세심하게 관리해주면 분명히 이 시기 또한 잘 넘기리라 믿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 오늘은 초록망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